자, 1번. 다음 중두개 전극 사이에 삽입된 유기물 중에 전기장을 가해 발광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최초에 모니터는 CRT 썼었지. 그 다음에 PDP 쓰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뭘 써요? LCD 썼지? 그 다음에 이제 OLED를 쓰게 된 거야. 요 LCD는 지금도 쓰이지만, 이거는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자체 발광을 못하지.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발광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자체 발광이 된다는 게 달라. 전자하고 전공 만나면은 남는 에너지가 빛으로 발광되는 거야. 원리 자체가. 자, 정답은 2번이다. 2번, 그림, 차트, 도표, 설계도면을 읽어 이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기기는, 이거는 디지타이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지타이저. 3번, 나식스라는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을 활용하는 단말은, 자, 다식스에 여러분들이 야구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요게 오버라는 거야. 응? 이 오버라는 어는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지. 위에 있는 거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뭐예요? 받쳐주는 게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케이블 통해서 데이터 보내주는 뭐예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이라고 볼수 있는 거야. 어디에 쓰겠어? 그러니까 요 케이블 모뎀에 쓰는 거겠지. 지금 뭐 3.0, 3.1이 쓰이고 있지. 4번. 다음 중 시분할 다중하기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시분할이래, TDM. 1번. 비트 삽입식과 문자 삽입식 두 가지가 있다. 맞습니다. 시분할 다중하기가 주로 이용되는 곳은 점과점, 포인트 to 포인트, 그렇겠지? 포인트 to 포인트, 뭐 이렇게 되겠지? 3번. 각 부채널은 고속 채널을 실제, 그러니까 각 부채널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고속 채널을 이용해서 가는 거겠지? 근데 이게 시간에 실린다는 차이가 있지. 주파수에 실리면 FDM이지. 4번. 보통은 1200보드 이하의 비동기식이야? 아니지. 고속이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틀렸고. 맞아? 비동기식이 틀렸고. 응? 아, 이거는 FDM 같은 게 4번에 좀 적합한 용어가 될 수도 있어. 정답은 4번이다. 5번, 통신 속도를 달리하는 전송회선과 단말기를 접속하기 위한 통신 방식으로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에만 채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속도하고 여기에 이 속도는, 왜 그래요? 무조건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 정보 있는 것만 할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집중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은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 다중하기는 이게 다중하기야. 집중하기는 이게 집중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6번. IT/OT 모뎀 표준으로 14,000 BPS 전송 지원하는 최초의 표준은, 이런 건 암기 문제야. 중요하지가 않아. 참고해.
7번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사상 PSK 변조 방식에서 변조 속도가 1200보드일 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올 만한 문제지. 이거를 보드라고도 얘기해. 자, 그래서 자, 사상이에요. 보드는 1200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아주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다. 이거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번 TV 방식 기능 중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빔의 방향을 바꾸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는 무슨 편향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네.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캐소드 레이 튜브, 요 전자빔, 음극 전자빔을 편향시켜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게 하는 게 그게 CRT라는 거예요. CRT. 그래서 편향시키는 방식은 전기장을 편향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기장을 이용해서 편향시키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스코프를 딱 키면은 처음에 탁 키면 여기 시선이 쫙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여야 돼. 이게 전자들이 때리고 있다는 흔적이야. 이 전자들이 이제 쫙 편향이 돼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할 건 없는데 여기 이제 히터가 있어. 히터를 둘러싸고 있는 캐소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막 열을 가하면은 여기서 열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야. 열전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을 시켜주는 편향, 포커싱 해주는 이런 거를 통과해서 모니터가 여기에 전자가 탁 이렇게 때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이게 원리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편향 기능이라고 하자. 디테일하게 할 것도 없지만. 9번 20개 중계선으로 5얼랑의 호량을 운반하였다면 중계선의 효율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몇 개야? 5개인데 몇 개가 있다고요? 20개가 있다는 거야. 전체가 몇 개? 20개인데 그 중에 5개 쓰고 있대. 그러면은 이거는 25%가 되는 거지. 정답은 25%. 10번 다음 중 CATV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1번 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이 높다. 맞지? 한강 케이블 TV 뭐 이런 식으로 영동포 지역은. 2번 전송 품질이 양호하다. 케이블을 통해서 콘텐츠가 오고 가니까 그런 거야. 3번 단방향 전송만 가능하지 않지? 양방향 전송이 돼야 되겠지. 케이블 전송 용량 크지. 채널 용량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11번 유선 전화망에서 노드가 10개일 때 그물형으로 교환해선 구성할 때 링크 수 몇 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개 정도 한번 볼까? 그러면은 요 링크 수는 노드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응?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건지 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나오지? 해봐. 그러면은 2에 5개, 5개 마이너스 1. 그래서 10개. 이해되겠어?
자, 그런 논리로 계산을 이제 해보면은 노드가 10개라면은 여기는 10개, 여기도 10개. 그러니까 답은 45개가 암산되지? 12. 다음 중 CCTV 기본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CCTV는 우리말로는 뭐야? 폐쇄로 TV라 그러지? 뭐 감시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야. 서울 시내 CCTV가 한 수십만 대 깔린 거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짝 말아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CCTV에 다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사할 때 이제 CCTV부터 이렇게 좀 체크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도 한번 실험해 보니까 실제 맞더라고. 여기 막그 차를 못 나가게 막그 차가 불법 주차돼 있어가지고 한번 신고를 딱 했더니 바로 그냥 그 앞에 있는 뭐 빨간색 그 승용차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다 깔려 있어. 그 여러분들 나쁜 짓 하면 안 돼. 응?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응? 자, 그럼 CC가 뭔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1번 촬영 장치 당연히 있겠고 헤드엔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케이블 TV에 들어가는 거지. 케이블 TV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 전송 장치 있어야 되겠지. 통합센터에서 보잖아. 표시 장치 있어야 되고 요새는 지능형이 깔리고 있어가지고 막그 CC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위험사항이라고 감지되면은 바로 막그 요원들한테 막 경고 신호 보내주고 막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13번 다음 중 이동통신에서 이론적으로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점유대역을 넓히면은 고속도로를 넓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네. 2번,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 밀도를 낮춘다. 예, 그렇겠지? 그러면은 더 많은 수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잡음이 별로 없으니까. CDMA에서 적용하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섹터와이드 걸 높인다. 그러니까 3섹터로 하는 것보다 6섹터로 하면은 더 많은 가입자 수용할 수 있어. 근데 음성 활성화율을 높인다. 이거는 보이스 액티버티라 그러는데 채널에 음성이 실제로 실려 있을 비율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채널에 음성이 실려 있을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채널에 음성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 줘도 되지. 근데 채널에 음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주잖아. 그럼 이 상식적으로 봐도 음성 활성화율을 높이는 거는 용량 증가를 시킬 수 없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한40% 정도 보면 된다. 정답은 4번. 14번. 셀루라 방식의 이동통신에서 입력 속도 9.6kbps. 출력 속도 1.288Mbps. 확산 이득이라는 거는 여기서 고속, 저속이면은 고속이 되는 거지. 이 고속이 얼마라고? 1.288 메가고. 여기 저속이 얼마라고? 9.6 K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 얘기한 거고 주파수 영역에서 얘기하면은 광대역, 협대역, 광대역이 되지. 그래서 확산 이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바로 10의 로그를 먼저 해주고 여기에 9.6 이거, 여기에 1.288 이거, 요거 계산하면은 확산 이득이 이렇게 계산되지? 확산 이득의 의미 알겠어? 그래서 저속을 고속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요런 저속을 광대역으로. 이게 광대역이지? 협대역이지? 알겠어?
이게 학사 2등이라 그러는 거야. 자, 이것도 신경 써라. 자, 15. 다음 문장에서 A, B, C, D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냐? 자, 위성통신에서 수백 메가 이하의 낮은 주파수에서. 참,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친구는 먼저 이런 그림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은 쉬울 것 같아. 대류권 감쇄라는 거는 구름, 산소 이런 거 치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장 통신하기 좋은 영역 1에서 10기가 이걸 전파의 창이라 그러지?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메꾸는 문제 어렵지 않지. 수백 메가 이하의 낮은 주파수에서는 뭐와 뭐? 자, 10기가 이상의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게 뭐야? 대기가스. 이거 뭐야? 방우. 정답은 2번이다. 응? 16번. 다음 중 부호 분할 다원 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성통신에서만 사용되는 다원접속이 아니지? 이동통신에서도 쓸수 있지. 여기서 중요한. 자, 이동통신은 자, 위성통신은 이동통신은 하나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여러 단말이 동시에 통신로를 설정하는 기술이고, 위성통신은 하나의 위성통신 중계기를 이용해서 여러 지국이 동시에 통신channel을 설정하는 기술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얘는 자, 잘 들어. 효율이 얘는 굉장히 높아. 응? 근데 얘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왜 그럴까? CDMA는 원천적으로 광대역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거는 많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많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이용률이 얘는 높아지고 얘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위성통신의 CDMA는 주파수 이용률이 나쁘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틀려. 뭐 CDMA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 위성통신은 이용률이 안 좋아. 알겠어? 아니, 넓은 대역은 필요하다는 건 알잖아. 그런데 뭐 이게 단말이 얼마든지 늘리면 되지만 지구국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조그만 놈들이 얼마 안 되는 애들이 넓은 대역을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쓰는 거지.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는 주파수 이용률이 좋고, 위성통신에서는 주파수 이용률이 가장 나쁘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하여튼 1번은 틀렸지? 2번, 의사 불규칙 자본 코드. 무슨 코드라 그래? PN 코드. 주파수 도약 방식 사용함으로 페이딩이 강하다. 그래서 다이렉트 시퀀스, 프리퀀시 쇼핑. 응? 그 다음에
타임 호핑, 그 다음에 첨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 쓴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 호핑이 어디서도 써요? 블루투스에서 간섭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4번, 사용 스펙트럼의 확산으로 인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간섭을 줄일 수 있어. 17번, 다음 중 팩스, 작동, 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그래서 여기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A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A를 분해해서 여기서 다시 A를 이렇게 해주는 게 팩스지? 맞아.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보너스지? 응? 자, 이거는 송신주사고, 광을 전기로 바꿔서 전송하고 기록 변환해서 수신주사 하는 거지. 알겠어? 답은 2번이다. 18번, 다음 중 메시지 처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뭡니까? 자, 뭐 여러분들 메시지 처리 시스템 구성 요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메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러면은 메시지 스토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메시지 저장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유저 에이전트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발신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MTA는 뭡니까? MTA니까 메시지 서비스 전송도 해주고 중계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 상식이잖아 이거는. 그렇지?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호스트는 해당이 없어요. 정답 4번이다. 19번, 공중전화 통신망을 PSTN이라 그래. PSTN을 통해 이루어졌던 음성 전송을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텔레포니의 핵심 기술은? 자, 보이스. 위에 있는 거는 보이스, 밑에 있는 거는 IP.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서비스 하겠다는 거지. 이게 인터넷 전화라고 얘기하는 VoIP. 간단간단하게 했어. 자, 20번.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보호 방식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와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양방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는 양방향 아니어도 돼. 응? 이건 어디서 많이 쓰니? 케이블에서 많이 쓰는 거야. 위성에서 많이 쓰는 거야.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이거는 IPTV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자. 1번, 콘텐츠를 암호화한 후 배포하여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한다. IPTV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인증되지 않으면 못 봐요. 무단 복제 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다. IPTV야. 알겠어? 정답은 DRM 1번이다.